지워줘야 돼. 안녕하세요, 다정한 남자예요. 지금 저희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나왔는데 지금 객강구를 잡으러 왔어요. 지금 다 같이 나왔어요. 객강구가 자 잡았다. 자 지금 바다에 나와가지고 객강구를 잡으러 왔는데요. 생각보다 재밌네요, 이거 잡는 거. 얘들이 은근히 쏠쏠하게 잡혀요. 와, 또 있다 옆에. 물도 있다. 얘도 있다. 이 오이도에 객강구가 많아요. 안 돼, 탈출했다. 잡아 빨리. 자 객강구들을 일단은 온 김에 몇 마리를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객강구들을 잡고 있어요. 지금 이제 이 객강구들 사육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절지동물들로서는 이제 얘네 사육 난이도가 꽤 높다고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얘네들 이제 사육을 몇 마리를 해보려고 지금 오이 들어왔는데요. 온 김에 직원들이랑 이제 회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얘네들이 방파제 오니까 엄청 많아요. 지금 빠글빠글하게 있어가지고 지금 길 다니면서 한 마리씩 잡아보도록 할게요. 자 여기도 객강구가 또 있습니다. 자 통 줘봐. 얘네들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핀셋으로 그냥 잡으면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요. 이렇게 살살살살 유도를 해가지고 잡았다. 이런 식으로 또 채집을 하는 거예요. 보이시죠? 자 통에다 넣고 딱 10마리만 채워볼게요. 자 객강구에 허물도 찾았어요. 와 이 객강구를 좀 트랩 채집으로 할 수도 있긴 했는데 저희가 그냥 손으로 잡고 있거든요. 얘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손으로 영상을 찍기 애매한데. 자 여기도 이번에 두 마리 잡았어요. 오, 속도 엄청 빠른데요. 저희가 알고 있는 주면류하고 비슷하게 생겼네. 와 징그럽다. 자 여기서도 지금 세 마리를 잡았어요. 와 지금 큰 애들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는데 저 큰 게 성체인 것 같고요. 지금 보면 애들이 뱃속에다가 애들을 이제 새끼를 이제 머금고 있는 애들도 있다고 하는데 역시 바다바퀴벌레라는 이름에 맞게끔 애들이 좀 징그럽게 생기긴 했어요. 얘네들 외국에서는 먹는 경우도 있다는데 일본에였나? 오 이번에 저희 직원 민철이가 또 벽에서 잡았대요. 역시 반인반절이라고 불러가지고요. 반은 절지류로 돼 있고 반은 인간인 사람인데요. 이걸 또 손으로 잡았네. 봐봐요. 봐봐 안 보여. 와 얼굴 좀 클로즈 옆에서 한번 보여줄 수 있어? 얼굴 아이 봐봐. 와 대박.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? 엑시구가였나? 그 기생충 같이 생겼어. 자 넣자. 오 죽었어요? 맞아 엑시구가. 와 살아있네. 와 생긴게 봐. 왜 저한테 닦아요? 와 징그럽게 생겼어. 자 나이 28에 지금 여기 그 오이도까지 와가지고 직원들이랑 이렇게 객강구를 잡을 줄 몰랐는데요. 제가 애들을 많이 잡았어요. 이 중에서 딱 5마리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얘들 여기 널렸어요. 너무 많아요. 길가에 여기 도로변에 치어 죽는 애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. 지금 5마리만 챙겨가고 나머지는 이제 놔줄게요. 이 5마리로는 이제 저희 모니터들 중에서도 이제 그 듀메를 모니터라 해서 주로 이제 약간 맹그로브 숲 그런 주변에서 이제 이런 개나 아니면은 객강구를 먹고 사는 모니터가 있는데 그 친구 먹이로도 몇 마리 주고요. 나머지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제 그만 집으로 출발해 볼게요. 엄청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렇게 객강구 채집하는 거 쉽지가 않네요. 손으로 잡는 게 제일인데 너무 징그러워서 문제예요. 아 일단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한두 마리 정도 선물로 드릴게요. 한번 키워보세요. 이거 키울 수 있어요? 키우고 사용 난이도 좀 높나? 한번 도전해 봐야지. 감사합니다.